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달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은 놀랍고 오묘하고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는 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그에게 말을 하기를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일하신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하면서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그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울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들어서 그가 맹세를 합니다. 그가 맹세라는 것은 다윗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결단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다시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할 거라고 요나단이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으니까 믿을만 해요? 아니에요. 믿을만 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니까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어서서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다윗은 전쟁이 다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싸우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승리를 했느냐. 그 앞에 블레셋을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봉독한 8절에도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 전쟁이 그의 손에 속했다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가 나아가서 적군을 다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적군이 우리에게 한 길로 나를 치러 들어왔다가도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한다는 말. 그 말 여러분 잘 하시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한다. 근데 이 말을, 말씀은 잘 알면서 과연 내 앞에 역사하고 있는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거라는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악한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나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내 안에서 요동이 일어나는 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간다고 믿는 것은 뭔가 믿음의 한 일관성이 없죠. 내 안에서 나는 잘 이기는데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권세자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 흔히 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잘 이기지만 또 내 앞에 일어난 일도 잘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 역사는 내 안에서 역사하든 바깥에서 역사를 하든 더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든 아니면은 조물의 길 통해서 역사하든 다 사망 권세가 지시한 대로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든 밖에 역사하는 것이든 이 모든 악한 원수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간다는 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권세가 바로 이와 같은 권세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같은 어떤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장입니다. 그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된다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킬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신명기 28장 25절에는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적군 앞에서 너희를 패하게 하신다. 우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요동하는 블레셋 군대, 그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전쟁들을 이기고 지는 거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이기고 지는 거나 이 모든 전쟁은 똑같은 사망 권세와의 싸움인데 그 접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오직 그 모든 전쟁을 우리 주 예수님께 맡겨진 자,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그 모든 길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약한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누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가볍게 무너졌고 아주 작은 아이 성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대패를 하게 되어지는 것. 무엇 때문에 승리와 패배가 이루어진다는 거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함께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께 맡겨진 그와 같은 믿음을 내가 가졌느냐 아니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8편 48절과 49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의 찬송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를 찬송합니다. 그가 시편 18편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여러분 띠띠우셨다고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띠를 띠우셨다는 이 말, 이 띠가 무슨 띠예요? 기름 부음의 띠를 의미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려고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전쟁을 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제가 언젠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악한 영과의 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런 자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띠를 띄웠다는, 그 띠는 뭐냐면 진리의 띠를 어디에 맵니까? 진리의 띠를 우리 허리에 매는데, 예수님이 허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띠를 띄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있게 하신 그 능력, 그것을 띠를 띄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로 내게 굴복해 하려고 하신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싸울 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동함이 일어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띠띠우셨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셔야 돼요. 또 내가 내 앞에 일어난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도 그러한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능력으로 띠를 띠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결국은 사람이 어떠한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죽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서 그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하여도 결단코 다윗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에서 잘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사울은 다시 손에 단창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다시 창을 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에 처해지게 주님은 이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락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가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단창을 들고 던지지만 거기서 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다윗은 죽지 아니하리라 말했어요. 그 입으로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의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되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호와는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맹세를 했어도 그것이 헛된 맹세, 거짓 맹세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해도 내 힘과 내 능으로 뭐를 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내가
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한 맹세도 한순간에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간 순간에 그 맹세는 헛것이 되어져요. 또한 그걸 통해서 다윗은 믿을 것이 사람의 맹세가 아닌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좋은 말로 맹세를 하면 그 말을 얼마나 믿어요? 잘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의 생명을 지켜주고 지켜주지 않고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자기가 맹세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거짓 맹세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가 맹세를 했다가 다시 또 변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자가 되었느냐? 시편 24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사울은 거짓 맹세를 한 것이 그의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앉아서 그가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왕의 말은 법입니다. 모든 자들이 지켜야 되는 두려운 법령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거기다가 자기 왕권을 두고 맹세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되어진 것은 그의 뜻이 허탄한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바로 일곱 가지 악이 있거든요. 이거를 잠언 26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감정 있는 자, 인간의 감정을 가진 자는 입술로는 아주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속마음에는 계유를 품은 거라는 거야. 이 사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계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은 허탄한데 뜻을 두고 있고 정결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은 좋게 할지라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아직도 육체에 속하여서 허망한 데 뜻을 주고 있다면 아무리 입으로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역사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한 말이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다른 아무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니라고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런 것 같으면 아 그런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할 뿐이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속변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결하지 않은 마음과 허탄한 데 뜻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순간에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 마음이 어디에게 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바른 길에 서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주께서 바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순간에 어둠의 영이 말하는 그것을 쫓아서 죄에게 순종해버리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에 뭘 새겨야 돼요? 잠언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거나 또 이루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냥 순종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어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한 분만을 믿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에요. 나는 오직 무엇만을 의지한다고 말했어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이유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다윗은 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밤에 잠을 청하려고 하지만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다윗은 거기서 피해와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안심하고 그것에 있으려고 했어요. 이 상태는 지금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만큼 자기의 그 죽음의 영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한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갈은 다윗만큼 기름부음도 받은 자도 아니고 다윗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밤에 도망가라고 창에서 달아내립니다. 그가 미갈의 말을 듣고 피하여 도망할 때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사울의 손에서는 건져내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자는 계속 따라 붙은다는 것. 하지만 주님은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미갈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사망 권세의 역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할 때에도 민감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직접 듣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음성입니다. 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것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미가를 통해서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밤에 창에서 내려져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밤에 그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가의 말도 듣고 피하였기 때문에 죽음에서부터 면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갈은 우상을 갖다 덮고 남편이 병들어서 아프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온 전령들에게 그 전령들은 돌아가서 다윗이 병들어서 아프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 침상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게 뭐한 거예요?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미갈의 지혜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시간도 벌어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을 만들어서 죽음에서부터 피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6절에서 7절 말씀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아멘. 우리를 아무것도 상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한 분,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어떤 말을 믿지 마세요. 믿을 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그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꿈으로도 하시고 상황에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저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낮에 해도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정말 내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배운 거 두 가지죠.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 왜냐? 이 모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지할 건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늘 우리 주위에서 역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심령 안에서 블레셋군이 일어나는 것 같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길로 와도 일곱 길로 적군이 도망가게끔 지켜주시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적군의 앞에서 패배하게끔 하시는 이 모든 주권이 우리 주께 있다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망 권세 앞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맹세를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맹세를 하고 좋은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고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을 하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적군 앞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진다는 말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나 참으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의 늪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 직접 우리 귀로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이끄심이 하나님은 구원이심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하옵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